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영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통해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손으로 노래하고 표현하는 피아니스트인지라 말 주변도 없는 데다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스타일이 아닌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평론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점, 그리고 반대 의견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팬텀싱어3의 결승 1차전 2라운드 경연 중에 라포엠이 부른 샤이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라는 부제를 가지고 샤이닝 음악을 들으면서 부분별로 나누어 음악과 하모니를 이루며 연상되는 그림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샤이닝은 들으면 들을수록 곡의 마법에 빠져들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애잔한 감정이 들면서 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력을 가진 곡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샤이닝이란 곡을 라포엠을 통해서 처음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자우림의 김유나님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한 곡이더라고요. 이곡 샤이닝은 시를 노래하는 예술가들이라는 라포엠 팀 이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러한 선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의 싱어들이 각자의 색채로 시인이 시를 읊조리듯이 덤덤하게 인생에 대한 고뇌와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는 4인 4색의 샤이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을 듣는 동안 한편의 시와 같은 처연한 독백의 가사가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을 툭 건드려서 당황스럽다가도 어느새 나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해주는 듯하여서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담백한 피아노 연주로 전주가 시작됩니다. 첼로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고 하는데요. 베이스 성부의 낮고 깊이 있는 울림으로 첼로가 피아노 선율을 받쳐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잔잔한 전주를 이어받아 유채호님이 덤덤하게 독백을 시작합니다. 사중창 경연이고 결승전 경연임에도 불구하고 1절 전체를 유채호님이 혼자 솔로로 풀어내는 구성이 놀라웠는데요. 마치 영화가 시작될 때 내레이션으로 나지막히 상황을 풀어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소력이 짙은 유채호님만의 보이스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사에 깊이 공감하며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유채호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왠지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할것 같다가도 어느새 그의 노래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샤이닝의 첫 부분을 듣다 보면 어느새 이러한 유채호님의 마법에 빠지게 되고 마는데요. 그러면 앞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는 유채우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듯이 보였습니다. 곡의 가사에 본인의 심정을 담은 듯 노래하는 유채우님의 애절하고도 덤덤한 목소리를 타고 시인의 고뇌와 쓸쓸하고도 외로운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듯 합니다. 1절을 듣고 나니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독일 풍경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요, 1774년 독일 발트 해안의 항구 도시인 그라이프스발트에서 10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으며 루터파 신자인 아버지의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7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다음 해에는 누이가 세상을 떠나고
13살 때는 호수에서 얼음이 깨져가지고 자신을 구하려던 동생 요한이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정말 눈으로 앞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다른 누이가 사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유년의 기억들이 프리드리히의 작품에 차가운 우울과 적막감을 드리웠고, 그는 평생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자살 시도까지 하여서 그때 목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턱수염을 길렀다고 하네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의 작품들 속에 녹아있는 자연의 풍경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감이 뒤섞여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을 편안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간의 고뇌와 번민을 느끼게 합니다. 프리드리히가 자연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행위는 자연 속 곳곳에 임재하는 창조주를 느끼고 더 나아가 창조주와 교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기 성찰과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의 내면을 응시합니다. 프리드리히는 예술은 인간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은 화가인데요. 작가의 그림이란 결국 본인이 믿고 의지하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의존하여 생성되는 그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작품 속에 주로 대자연의 신비와 숭고함을 녹여냈으며 경건함으로 승화시켜서 종교성을 짙게 반영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중에서도 자연의 숭고함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대표작으로 삶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동시에 아름다움을 넘어 공포감을 떠올리게 하면서 깊은 종교적 외경심을 담고 있으며 또한 낭만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금의 나로 있기 위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몸을 맡겨 구름과 바위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겠다.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에게 자연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자욱한 안개에 휩싸인 바다가 마치 맹렬하게 요동치는 파도를 연상시키고, 그러면서 남자는 바위 위에 홀로 서서 그 안개 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서 있는 남자는 위대하면서도 경외로움의 대상인 대자연에 맞서려는 걸까요?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이 남자의 뒷모습이 고독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면서도 한편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실제로 평소에도 산책용 지팡이를 짚고 스케치 용구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림 속의 남자는 작가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언제든 홀연히 뒤돌아 떠날 수 있는 방랑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화가가 결혼하던 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려던 프리드리히의 개인적인 투쟁을 담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표정을 알수 없는 뒷모습을 통해 작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에 사용된 어둡고 짙은 색채의 유화 물감은 뒤틀리고 동요하는 화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데요. 고요하면서도 뒤틀거리는 듯한 안개를 내려다보며 등으로 외치는 그의 외침이 처연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메아리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자연에 대한 감상이 잘 드러난 이 작품은 위대하며 두려움의 대상인 그 자연을 대면하고 서 있는 인간의 경외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겸허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초인과도 같은 방랑자의 뒷모습에서 나는 누구이며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되뇌이며 외로움과 쓸쓸함 쪽에서 자아성찰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샤이닝의 1절의 가사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그림을 보면서 유치훈님이 부르는 1절의 후반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를 느껴보세요. 네, 가사와 그림의 조화가 마치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다시 샤이닝 곡으로 돌아가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카운터 테너 최성우님이 쓸쓸함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사가 더욱 심오해졌습니다. 마치 1절에서 유치원님이 고뇌하던 문제들을 동료로서 깊이 공감해 주는 듯 하는데요. 여기에 박기훈님의 하모니가 더해지면서 더욱 공감이 두터워지는 듯 느껴집니다. 동료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며 깊이 공감해주면서 안아주는 듯한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적 갈등과 외로움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시인의 마음을 카운터 테너의 음성으로 들으니 더욱 처연하고도 먹먹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카운터 테너의 멜로디 위로 박기훈님이 소리를 풀어 화음을 얹어서 노래에 힘을 실어줬죠. 2절 중반부에서 이제 바리톤 정민성님이 기다렸었다는 듯 멜로디 라인을 받아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가사를 보면요.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사를 정민성님이 부르는데 1절에서 유채연님이 불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정민성님의 보이스는 마치 별이 내리는 하늘을 감싸는 듯한 따스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짧지만 이 부분에 정민성님의 노래를 들으면 그 따스한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외로운 이들을 감싸면서 위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박기훈님이 마치 카운터 테너처럼 가볍게 멜로디 위로 화음을 풀어얹으면서 본래 가진 본인의 강렬한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아름다우면서 완연한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점도 이 곡에서 칭찬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 위에 유채연님이 더 높이 화음을 쌓아 삼성부를 조화롭게 만들면서요. 이 가슴 속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를 외치며 2절을 마무리합니다. 2절의 중간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2절을 눈을 감고 들으니 또 하나의 강렬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의 타이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운 강에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을 보면 캄캄한 밤이지만 하늘은 온통 푸른색과 무수히 빛나는 노란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발트빛의 짙은 푸른색 하늘은 노란색의 밝은 별빛으로 인하여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듯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편지 속에 반 고흐가 얼마나 밤의 효과에 매료되어 있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밤이 낮보다 훨씬 더 생명이 넘치고 색깔들도 더욱 풍성하게 느껴져.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흐 작품 속에서 밤은 비어있다기보다 꽉 차있는 느낌이고 고요하고 적막하다기보다 무언가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 고흐는 프랑스 남부 지방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별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1888년 9월 아르레에서 작성한 편지 속에 그는 별을 그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적기도 했을 정도로 아르레 밤 풍경을 좋아하고 아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해. 우리는 죽으면 별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편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밤하늘 위에서 시작한 별빛은 강 너머와 강둑, 그리고 중간에 걸쳐져 있는 강을 통해 두루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냄을 알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영혼이 녹아들어 있는 황금빛을 통해 우리는 고흐가 얼마나 빛을 중요시하며 그의 작품 속에 그 강렬한 빛을 얼마나 조화롭게 반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건물에서 쏟아내는 노란 빛들이 강물 위에 투영되면서 잔잔히 흔들리는 황금빛 물결이 마치 별에서 쏟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물에서도 역시 푸른색과 노란색이 일렁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밤하늘의 별빛이 강물까지 기다랗게 내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에는 하늘의 노란 별과 강물 위의 황금색 빛의 물결선이 마치 하나를 이루듯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황금빛 별의 물의 투영은 샤이닝 곡 중에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이 가사와 완벽하게 매치가 되며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를 이루는 브릿지가 됩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해. 라고 말했던 고흐는 찬란하게 빛나는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며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요? 그림 가운데 아래쪽을 보면 밝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 정박중인 배두 척과 소박한 옷을 입은 남녀 두 명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 고흐가 자신을 그림에 투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화폭 구석에 자리를 차지했고 화려한 생활을 꿈꾸지 않았으며 배를 타고 화려한 도시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음을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빈센트는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은 두 연인의 모습을 통해 고흐의 소박한 꿈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쓸쓸한 영혼을 달래줄 한 명의 동반자와 별빛을 함께 느낄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는 꿈이 아닐까요?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별을 바라보며 환각 속에서 느껴지는 황금빛 별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코발트빛 짙은 푸른색으로 동트기 전과 밤의 시간을 표현한 고흐의 작품 속에서 그의 외롭고 우울하면서도 처연한 슬픔이 엿보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슬픔은 라포엠이 부르는 샤이닝의 독백이 인생의 고뇌와 외로움을 담은 처연함을 노래하는 것과 오버랩되면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별빛 가득한 밤 하늘을 머금은 론강의 풍경은 고흐에게 밤이라는 시간은 시적이며 종교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순간이라는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라포엠의 샤이닝을 들으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떠올리며 종교적인 경건함도 느끼고 고뇌와 질문을 통한 철학적 사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라포엠의 샤이닝을 들으면서 별이 내리는 찌푸른 황금빛 밤 하늘이 강물에 반영되어 어디가 하늘의 끝인지 어디가 물의 끝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로 하늘과 물이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어져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보면서 정민성 님이 멜로디를 부르는 부분부터 삼중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를 느껴보세요. 정민성님이 부르는 노래 부분과 고흐의 이 그림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이어서 암전이 되면서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쉼표도 음악의 일부입니다. 쉼표의 효과적인 사용은 곡중 긴장감을 높여주며 곡의 분위기를 대조적으로 전환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내 정적을 깨고 카운터 테너 최성우님이 보컬리제로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합니다. 곡명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멜로디인데요. 샤이닝 곡 중간에 접목된 이 클래식 곡은 바로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입니다. 카운터 테너 최성우님이 파반느의 첫 부분을 절제된 슬픔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듯이 노래를 하는데요. 무반주 아카펠라로 부르다가 첼로가 베이스 라인을 채워주면서 들어오는 파반느의 이첫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반느를 들으셨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가 1887년에 완성한 이 파반느는요, 원래는 가벼운 음악회용으로 작곡된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랬지만 후원자인 엘리자벳 그레플레 백작 부인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 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백작 부인의 요청으로 합창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파반느는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에 느릿한 2박자, 2박자의 궁정무곡으로 이탈리아에서 16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공작새를 파보라고 하는데요. 파반느는 공작새를 흉내낸 기품 있는 자태의 춤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로코코 시대의 우아한 파반느 무곡 양식이 바탕이 된이 작품의 멜로디는 포레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힐 만큼 서정미와 우아한 기품이 넘칩니다. 포레 특유의 꿈을 꾸는 듯한 화성과 감미로운 선율을 타고 서서히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진행이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포레의 파반느를 카운터 테너 최성우님이 기품 있게 반주 없이 보컬리제로 노래하는데 너무나도 정결하고 거룩한 느낌이 든 나머지 마치 듣는 이로 하여금 스페인의 몬세라트 수도원의 성당 안에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에스콜라니아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힐링을 넘어서 내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페인 여행 때 그런 들었던 그 천상의 에스콜라니아 소년 합창단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최성훈님의 무반주 솔로에 첼로의 베이스라인이 더해지고 다음에 정민성님이 바리톤 성부에서 하모니로 받쳐주고 테너 박기훈님이 이어서 들어오고 유치훈님이 조금 더 높은 테너의 영역에서 화음을 채우면서 파반느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크로스오버의 오버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증명하듯이 가요 안에 클래식을 조화롭게 배치하여서 곡의 완성도를 높여 표현한 라포엠팀에게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듣는 이들을 처연한 독백의 가사와 노래에 젖어들게 한후곡 중간에 파반느를 통해 클래식의 세계로 이동시켜 클래식의 진수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성악가 출신의 멤버들만으로 구성된 라포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파반느 사중창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느 누구의 한 목소리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튀지 않게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심금을 울리는 네 명의 보이스가 선사하는 그런 파반녀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훌륭한 악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라포의 멤버들은 이와 같이 파반느를 멋지게 연주한 후 후렴 부분을 사중창으로 가득 채워 열창을 합니다. 이 마지막 사중창의 울림은 마치 서로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바라보며 공감하면서 위로하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 사중창에서 그동안 절제했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듯이 박기훈님이 가슴에 맺혔던 한을 쏟아내는 듯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을 떠오르네부터 시작해서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라고 노래하는데 그의 절규가 와닿아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그야말로 나도 바람 부는 세상에 홀로 덤덤하게 서서 고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의 그림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폭풍과 같은 절정에 다다른 후 다시 잠시 멈추어 분위기를 전환한 후에 첫 번째 버스의 앞부분을 유채연님이 처연하고 쓸쓸하게 독백처럼 노래하고서 샤이닝 이 곡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라포엠의 샤이닝을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로 분석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라포엠 멤버들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종 결승까지 심기일전하여 나아가려던 중에 샤이닝이란 곡을 만나게 된 것은 라포엠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라포엠은 샤이닝을 통해 애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크게 도약하여
결국 최종 우승으로까지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듯 인생의 고뇌와 쓸쓸함을 노래한 라포엠의 샤이닝을 들으면서 공감한 애청자들은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라포엠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듣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음악과 그에 잘 어울리는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